공사 중지로 난항을 겪던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서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송도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수인선과 인천발 KTX 사업 등이 확정된 송도역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이곳에는 민간개발 도시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2862세대의 주거단지와 상업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애매한 아파트가 들어서며 이 일대의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송도역세권 사업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구역은 A1에서 A5 블록 8곳인데요. 삼성물산은 이 가운데 A1에서 A3 블록 3곳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합니다. 주변에는 용현학이 도시개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총이 마녀 세대의 인천시티 OCL이 조성되고 인근에는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 등과 맞물려 송도역세권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송도역은 사통팔단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연수구와 수원, 분당, 강남을 거쳐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수인분당선이 운행 중이며 오는 2026년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월고 판교선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오는 2025년 완공되는 송도역의 인천발 KTX까지 들어서면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송도역 일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상업시설도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연수구 옥면동 104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 사업.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던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